지금 중국 이후에 풀들이 엄청 많이 자라서 오늘 풀 매러 왔거든요. 어제 머리가 조금 많이 어지러웠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중무장했어요.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뺐어요. 물을 조금 다시 넣어서 물을 좀 담아놔야지. 안 그러면 이 풀이 더 풀 뽑기가 싫어가 힘들어가. 야 이거 지금 풀 언제 다 뽑지? 야 이거를요. 용수로에 물을 우리 집으로 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고요. 여기를 풀어야 돼요. 물이 안 들어가면 풀 뽑기가 풀이 더 많아져서 안 돼. 여기 다 받기 시작합니다. 물이 많아서 아마 금방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없으면 예초기 안 돌리면 이렇게 뽑아야죠. 될 수 있어요? 한 시간만 물 그거 해도 되겠는데. 꾸준히 하면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에 다른 일들도 많으니까. 응? 보세요. 풀을 제초제를 안 치면 이렇다는 거를 이렇게 올라와요. 제초제를 안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쌀은 다 제초제 친 거 드시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뽑냐고요.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손수. 불가하다는 거를. 그거 다 그냥 제초제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뿌리 제초제 뿌리고 그냥 완전 풀씨 다 죽이고 그래 해야죠. 그래야 뭐 사람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살 수 없는 방법을 하는 거죠.
예, 죽을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뭐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많아요, 풀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풀인지 지금요, 어느 게 변지 풀인지 아마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풀하고 벼하고 이 벼 속에 있는 풀들은요, 표시가 안 나요. 지금 제가 이제 수로 가까이에서 일단 물을 어느 정도 받아놓고 그리고 오늘은 왜냐면 요 시기가 딱 벼가 자라는 시기거든요. 초복, 중복, 말복 그때 팍팍 자라요 벼가. 제가 해마다 이 짓을 하니까, 예? 사람들이 좀 멀쩡하게 안 봐요. 예. 이게 벼랍니다. 님들이 피 좀 뽑아내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풀을 안 뽑으려고 하면은 농사 안 짓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아, 제가 농사를 짓게 되면 제 조절 못 치니까 어차피 풀을 뽑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줘버리면 그 사람이 뭐 제 조절 치든 뭐 하든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 저한테 나한테 왔을 때는 또 나는 사람한테 건강에 좋은 그렇게 그런 거를 만들고 싶잖아요. 제 양심이 약치는 거를 허락치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막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냥 농사 안 짓는 거? 그냥 이걸 다른 사람 지으라고 요번에 해보고 너무 막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물을 좀 잠궈야 되겠지. 수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 예? 또 내일을 기약해야지. 보십시오. 제철이 안 친 논의 모습입니다. 이게 벼하고 풀하고 분간이 안 돼요. 또 더 지나면 더 분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나래미를 줄을 서 있거든요, 벼는요. 그래서 줄 서 있는 그 중간에 거는 이건 다 풀이라고 보고 다 뽑는 거예요. 네.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변 줄 아시겠죠? 이렇게, 네. 조절 안 치면 이 상태가 된답니다. 이제 물을 좀 잠그고, 물 좀 먹고, 정신을 차려서 지금 벼하고 풀하고 분간 안 된 영역부터 먼저 해야겠어요. 이거를 수문을 이제 잠궈야 됩니다. 들어가서. 아, 이제 물길 막았고요. 아유, 다른 벼들은 이렇게 풀 하나 없이 좋은데. 저는 지금 그냥 구행으로 생각하고 하루에 무조건 5시간씩 풀 뽑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풀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요. 아, 여기도 폭포수예요. 여기 좀 씻을까요? 아니 근데 아니 사람들이 아니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을 하셔요. 저를 저 어떡해요. 걱정 없게 하시면.
이온 음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커피에는 원래 산소가 또 물이 있는 곳에 산소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물속에 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꾸 걱정만 하시니까 제가 또 자꾸 변명을 안 드려도 그렇고.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성에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 참옷을 뭐 조총을 만든다면서. 아우 스님이 힘들게 일하는데 한번 아유, 먹을 수 있냐고 해서 아유 주시면 잘 받아 잘 먹겠습니다. 이빨이 있어요. 아, 아, 아. 고성군 삼삼면 갈무정사. 아유, 이 어렵게 농사 짓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부유초 재래식 간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콩, 전일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된장도 보내셨, 된장. 된장을 보냈어요. 사실은 올해는 된장 안 만들려고. 나 힘들어서 된장 안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된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쌈장 보냈고요. 참옷이라고 돼 있어요. 참옷? 이거는 뭐 약재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비누. 오 된장. 우와 재래식 된장 맛이 나요 진짜. 아 짭조름하면서 이거는 이제 된장 찌짐을 찢어 먹으면 맛있겠어요. 그 참옷 조청을 저한테. 먹어보라고 주신다 그랬거든요. 참옷조청은 옷이 오르면 얼굴 더울 때 일하고 나면 얼굴 빨개지지 않을까요? 와, 마, 그 옛날 조청 옛날 엿 있잖아요. 그 맛이 나요. 이거를 내가 손으로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뭐가 없으니까, 임시 숟가락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이거는 이걸로 숟가락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치기예요. 제일 즐기는 게 제 치기거든요. 가지 약재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완전히 재래식 조청 맛이 나니까 이 맛있어서 자꾸 먹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먹어보자. 된장, 조청, 산죽이 들어갔고, 참옷이 45%, 산죽, 오미자, 쌀, 엿질금, 이렇게 들어갔다. 이게요, 제가 이거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면 7만원 한다더라고.
요 조청 한 개, 요거 하나에 7만원. 이게 원래 옛날부터 냉한 사람들이 좋다 그랬거든. 이거는 저도 힘들게 일하는데 여기 이쪽도 힘들게 약조캠에서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유튜브라도 열어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열어놓긴 열어놨는데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 쌈장이라 가던데? 쌈장도 직접 만드나 봐요? 섞어서 이렇게? 아, 특이하네. 아, 이거 된장 찢어 먹어도 맛있겠는데? 그냥 그대로. 짭짤하면서 뭔가 매콤한 맛이 있는데? 야. 아유. 거기 고성에 계신 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고성에는 제가 나중에 그 길이 이제 길이 도정해 갖고 갖고 오면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초로 뭐 비누로 만들었나 봐요. 이런 거는 씻고도 부담이 없거든요. 고맙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그래 한번 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